그 교회가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본당 안에. 그리고 그 옆에 딸린 건물들이 뭐 700명, 1000명, 수백 명씩 들어가는 건물들이 옆에 여러 개 딸려 있어요. 거기 본당에 못 들어온 사람은 거기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영상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루에 예배를 한 일곱 차례인가 나눠 또 드려요.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많이 와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가 우리 외국 교사들과 함께 이제 거기 갔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2층에 가면은 이 여의도 교회 2층에 가면은 거기에 좌석에 다 헤드폰이 있어요. 헤드폰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듣는 것처럼 동시 통역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듯이 거기에 그 당회장 목사님 막 설교하면은 방송실에서 외국 사람들에게 동시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헤드폰을 끼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 안내가 나오는데 무슨 안내가 나오냐면 여러분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 이 당회장 담임 목사님이 이 인터뷰를 해주길 원하는데 원하시면은 그 여의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선교 센터 빌딩 10층에 오시면 그 담임 목사님 사무실인데 그리로 원하시면 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사들이 거기도 다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 옆에 10층에 올라갔더니만 그 목사님 사무실, 그 넓은 사무실인데 이분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거기 외국 비서도 앉아있고 이쪽 편에 또 한국 비서도 앉아있고 아주 사무실 상당히 넓어요. 근데 우리를 맞아줬던 그 외국 비서는 내가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분이 한 5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미세스 스웨인이라는 분이었어요. 미세스 스웨인.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다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소파에 쫙 앉아가지고 아 이제 당회장 목사님 오시면 좀 같이 인터뷰를 하겠구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비서가 하는 말이 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여러분을 꼭 인터뷰하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다음 예배도 있고 너무 좀 바빠가지고 내가 대신 다 대답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물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중에 당회장 목사님이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비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숫자로는 제일 큰 교회인데 오늘날 이렇게 크게 된 비결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비결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걸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비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교회는 언제 생겼냐면 1958년에 그 서대문구 대조동이라는 곳에 그 미군들이 버리고 간 6.25 지난 다음에 미군이 버리고 간 천막을 치고 가만히 깔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몇 명 모이지 않은 교회. 그 교회가 그 짧은 세월 동안에 그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수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비서가 말하기를 다섯 가지 비결이 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된 다섯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다섯 가지 비결을 잘 알아 설명한데 그때 우리가 메모도 하고 그랬지만은 세월이 지나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첫 번째만 기억에 남아있는데 지금 첫 번째만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큰 교회가 된 비결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하루에 다섯 시간을 기도하신다고. 하루에 다섯 시간을 기도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 순간에 무슨 말씀이 떠올라냐면은 각 시대의 대쟁투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각 시대의 대쟁투 210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잘 적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각 시대의 대쟁투 210페이지에 보면은 온 세계를 동요시킨 종교개혁의 위대한 능력도 근본은 기도의 밀실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써요. 기도의 밀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말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에 바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렇게 써요. 하루에 3시간을. 그것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기도에 바쳤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내 볼 일 다 보고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께 좀 기도해야지. 이 벌써 정신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귀한 시간을 드려야 돼. 귀한 시간. 이 기도는 고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잠 못 자고 저녁 시간에 기도하면 벌써 고라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래서 아주 이 신선한 좋은 시간을 바쳐야 돼, 하나님께. 예수님도 그렇게 바쳤어.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이 당회장 목사님이 오전 5시에서 7시까지 2시간 기도하시고, 낮에도 1시에서 한 3시, 2시간을 기도하는데, 그건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데, 왜냐하면 비서로 옆에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비서로 일하면 그 옆에 목사님 사무실이 있는데, 그분이 점심 식사하시고는 사무실에 오셔서 자기 기도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무실 옆에. 그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는 2시간을 낮에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급한 손님이 찾아오는데도 더 중요한 약속을 지금 있어서 지금 좀 기다리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안 2시간을 낮에도 기도하신다. 그리고 밤에 가서 또 집에서 1시간 기도한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상당히 자극이 됐습니다. 자극이 됐어요. 제가 어린 대학생이었지만, 여러분 같은 거죠, 대학생이었지만은, 제가 그날 그 대쟁투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집에 돌아와서 낮에 골방에 들어가 낮에 제가 2시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안 하다가 2시간을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신학생도 있지만 제가 신학생들 가질 때 2시간 연속인 시간에는 제가 한번 30분은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한번 훈련을 시켜봅니다. 자,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과 한 30분만 기도해보자. 그러면은 10분을 못 견딥니다. 10분을 못 견딥니다. 다 꼼지락꼼지락 부스럭부스럭 일어나가지고 성경 뒤적이고 펴고 이렇게 성경책 들어보고 앉아있지 조용한 시간을 기다리질 못해요. 여기 훈련이 필요해요. 이 기도에도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증언 7권 243페이지를 가서 한번 읽으면은, 급하게 기도를 드리고 잊어버리는 일을 돌보려고 뛰어나가는 그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써요. 급한 기도는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5분, 10분 찔끔찔끔 앉았다 일어나는 이런 은혜를, 그런 시간을 가지고는 결코 성령의 예수님과 같은 충만한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재림교회가 그런 기도가 우리가 허약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교리적인 이론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지적인 면에는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기다리질 않아요. 기다리질 않아요. 특별히 이른 아침에 귀한 시간을 바치질 않아요. 늦게까지 자고. 아침에 충전되지 않은 배터리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이 맥이 없는 것입니다. 맥이 없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 아침 시간을 드리는 일에 한번 우리 결심하고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기도를 시작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드리니까 이게 뭐 한 3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30분도 안 된 것입니다. 30분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뭐 다 기도. 제가 뭐 우리 한국의 뭐 합회들, 연합회들, 지회, 대총회 뭐 세 개를 다 돌아 기도했는데 30분 뭐 하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근데 2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2시간. 여한 일이 있어도 2시간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을 앉았습니다. 또 앉아 기다리고. 또 시계 보고 1시간 이제 겨우 갖고 또 앉아요. 또 앉아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기를 2시간을 제가 했는데 그 다음날도 2시간, 그 다음날도 2시간, 그 다음주에도 2시간, 그 다음달도 2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조용히 제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 깊이 깊이 차오기 시작했어요. 삶의 많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때 우리 영학원에 학생반을 제가 했는데 학생반들이 보통 다른 학교 학생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학생반 사업이 내게 참 때로는 벅찼지만 그 일에 대한 아주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사역이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은혜의 자리에 기다리면 성령께서 종일 내리는 빛처럼 우리 마음에 깊이 깊이 차면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채워지면 마음의 죄악들이 뽑혀나가고 잡초들이 뽑혀나가고 돌밭들이 돌들이 자갈들이 뽑혀나가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하는 공부든 사역이든 직장이든 모든 일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뭐 돈 가진 게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바칠 헌신은 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 젊음, 여러분의 생명, 이것을 주님의 마지막 사업에 드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능력을 받는 자리에 앉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할 일을 맡길 것입니다. 은혜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은 쉽게 지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르다와 마르야의 얘기처럼 그 마르다처럼 쉽게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매일 앉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번 우리 이 대학은 우리 신학생들에게 매일 정말 1년 내내 아침 이제 새벽 훈련을 우리가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 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제가 옛날에도 우리가 이 10여 년 전에 이걸 우리가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아침에 정말 젊은이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교회 한번 이렇게 비틀비틀 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 삶을 바치는 것이죠. 아침에. 이런 아침을 바치면은 여러분이 피곤해서 한 시간 자는 것 이상의 많은 은혜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합니다. 인터넷 다 뒤적이고 텔레비 다 보고 뭐 이거 다 하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밤문화를 자꾸 우리가 떠나야 돼. 밤문화를 떠나야 돼. 이 밤문화에 늦게까지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부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 힘입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는 창조의 역사들을 크게 경험하고 우리 나머지 모든 집회들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일찍 자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일찍 자고 또 일찍 새벽을 기대하고 일어나고 주님이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기다리시고 종일 임하시는 빛처럼 강림하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여해지고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시대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주역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남은 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집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주님의 예언의 역사가 이제 끝을 구하려고 하는 참으로 긴박하고 엄숙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귀한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젊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또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우리의 삶을 항상 성령의 도움을 힘입는 생애를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이른 아침 여러 시간 아버지와 교제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좇아서 오늘 우리의 귀한 청년들도 그들의 삶을 재정비하고 매일의 삶의 스케줄을 재조정해서 이른 아침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귀한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받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시대에 맡기신 이런 모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권능 있게 우리가 다 감당하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하여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학업을 하는 청년들 학업에 최선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다른 우리 일을 하는 우리 여러 사람들에게 각자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그 일을 통해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재림 청년 성회를 열게 하셨으니 일을 또 진행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자주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집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모든 순서순서마다 또 참여하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